뭐 키워줘라. 감정 강화. 이렇게 이것이 칭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다? 칭찬의 기준을 얻어둬서 다른 사람이 아닌 아이의 선제에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참 그 얘가 저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서 12년 살다 왔는데 고등학교에 갔더니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야 너는 영어 말고 잘하는 게 뭐냐 이래버리네. 아니 영어 잘하면 됐지. 그러니까 애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영어 수업 아침 저 교실에 왔어. 저 눈을 의심했지. 네가 여기 왜 하는 일이냐. 중2 때 담임했던 애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교실에 온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애를 하도 갈궈서 넌 영어 말고 하는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애가 자존감이 확 상해가지고 애가 얼굴이 껌해졌어. 엄마한테 막 나 송 선생님 학교를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전학을 온 거예요. 그 엄마랑 또 통화하고 그런데 이때부터 얘는 중학교 2학년 때도 그랬거든요. 미국 12년 살았으면 나보다 영어 더 잘하잖아. 코티치. 자 그러면 원어민께서 발음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일부러 애한테 단어 세 개를 틀리게 읽으라고 해. 그래 애들이 듣고 그러면 애가 아무개가 단어 세 개를 틀리게 읽을 거니까 그거 맞추면 또 건빵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있으면서 도로 이제 서서 이제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영어 특기자로 외대 스페인 오빠 같고 이분은 과외를 시킬래도 시킬 수가 없이 바빠. 성인 영어만 과외했어. 미국 유학 관련 그분들만 강의했었죠. 그러니까 얘가 그럼 총점으로 따져버리면 얘는 꼴찌지.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그것을 뚫어줘야 된다. 네, 요거 같이 읽어보시고 ADHD 아동의 시작! ADHD 아동의 시작!